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기반과 사무관 최동균입니다. 사전투표, 개표보고, 선거전용통신망 보안체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운영장비 및 보안체계, 선거전용통신망 구성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안체계 설명에 앞서 사전투표 운영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기는 본인 주회를 위한 신분증명서 스캔 및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을 통해 선거인 정보를 입력하는 기계장치입니다. 명부 단말기는 선거 전용 통신망을 통해 통합 명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거인을 조회하는 단말 장치입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는 명부 단말기와 연결 후 선거 전용 통신망에 접속하는 통신 장비입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선거인 명부 확인을 마친 후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을 발급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사전투표 운영 장비 중에서 명부 단말기와 유무선 통신 장비의 보안체계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 보안체계 설명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거 의혹에 관한 대응을 중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 명부 단말기와 유무선 통신 장비가 구축됩니다. 명부 단말기는 유무선 통신 장비와 유선으로 직접 연결하며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명부 단말기는 비인가 통신 매체, 블루투스, 와이파이, 적외선 모뎀 등을 차단합니다. 비인가 저장 매체, CD, DVD, SD카드, 외장 하드, USB 등을 차단합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는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하며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국가 표준에 따라 제작한 순수 국산 장비입니다. 국가 표준 규격에 따라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 랜 모듈 및 기능은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산센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같은 지위를 갖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또한 자체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명부 시스템입니다. 통합명부 시스템은 전산센터 안에 별도의 보안 폐쇄망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선거정보통신 이외의 외부통신은 불가합니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국제표준정보보호 ISO 27001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선거전용통신망 구성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통신망은 유선 선거전용통신 폐쇄망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통신망은 이중화로 구축하여 유선 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 전용 LTE 통신 폐쇄망으로 전환되어 사전투표 기간 장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명부 단말기는 통신사 선거 전용 통신 폐쇄망을 거쳐 전산센터 내 통합명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개표보고 단말기는 선거 전용 통신 폐쇄망을 거쳐 전산센터 내 개표보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투표지 분류기는 통신망과 연결하지 않는 독립된 시스템으로서 외부 통신이 불가하며 승인된 관리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투표, 개표보고를 위한 전산센터와의 연결은 선거전용 폐쇄망을 거쳐야 합니다. 통합명부 및 개표보고 시스템은 전산센터 내 보안 폐쇄망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접속은 불가합니다. 사전에 승인된 관리자 이외에는 누구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정보통신 이외에 그 어떤 외부통신이나 조작은 불가합니다. 끝으로 사전투표 절차와 함께 보안체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시는 통합명부 조회는 선거전용 폐쇄망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통합명부 조회를 마친 후 투표용지 교부 단계부터는 유권자가 직접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거 의혹에 관련된 외부 조작 또는 외부 통신은 불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선거 전용 통신망 보안체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